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기에 이 성가를 주셨나이다. 하나님께 드린 이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백골 속에 6000년 묵어 있는 선악가지를 말씀에 불러 사로주시려고 기도를 가르쳤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될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먹고 하늘로 가도록 강건 역사로 우리를 주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12장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야곱의 집에 박살이 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원인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들 의인 같아도 마음속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예?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니까. 이 호세아서가 구약에 기록됐지만은 종말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종말을 위해서. 예? 그래서 방법은 14장에 개조 고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 고쳐요. 이미 넘어갔어요. 뱀한테. 그죄 덩어리요. 우리 몸속에 선악과 꽃이 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생겨먹었다. 진찰했어요. 영적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심판으로 끝났고, 주님이 오셔서 이 피로산 책을, 당신의 피로산 여호와의 책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데는 이거 질이 타락돼 모순이 질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고. 그래서 호세아의 편지를 1장에서 13장까지를 주시면서 네가 받은 편지 가지고 오면은 그 편지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네 사정을 내가 잘 아니 고쳐서 같이 살자고. 그래서 새일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 새일 창조의 출발점이 이제 42년 됐습니다. 알았어요? 이 성애가 하나님의 성애지 사람이 이거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 호사요.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무 짓도 못해요. 그러니까 호세아 가정이 파괴가 됐어요. 예? 하나님의 가정이 야곱의 집이 박살 난 거예요. 뱀한테. 그럼 하나님 뱀 만들었지요. 저 뱀을 바보같이 만들면 됐겠는데 너무 똑똑히 만들었어. 예? 아주 지혜가 철철 넘쳐. 거짓말 박사야, 뱀이가. 근데 동물도 말을 해요, 또. 그 창조 역사가요. 사람은 말하지만 뱀은 송아지는 말 못하잖아. 말 듣긴 들어요. 이라이라, 워, 일러리, 젤러리, 이렇게 하면 다 들어요, 소가요. 밖갈 때. 그렇죠? 그죠. 소야, 어? 배고파? 아니, 말합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줘야 돼. 배가 만지보고 물렁하면 밥 줘야 되겠다. 그 소밥 주고. 소는 평생 죽 먹지 밥을 못 먹지.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늘의 사랑과 복을 꼭 줘야 되는데 덮어놓고 주면 불법이요. 예? 그래서 공의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복이 내려오는데 복에 근원은 하나 누구한테 몇 개나 씩 축복권?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집에 복이 와요. 그의 씨가 예수가 복에 근했는데 그분 와서 뭐 했어요? 우리한테 뭐 관계요? 무슨 짐을 맡아줬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고한 사람 복 받네. 짐 맡겼어요?
그 여러분 죄를 지어도요, 형님이 맡아줬어요. 근데 고백을 해야 돼. 거기 노뱀을 쳐다보면은 불뱀이 없어져요. 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이 지식이 아니고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안 나오고 나타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이 1계명, 4계명까지입니다. 그 마태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겠어요? 못해요. 성령이 와서 끌고 가야 돼요. 그래, 구약은 선악과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초막절, 몸을 고쳐서 사망을 없앤다. 그 이사 8장에 이 말씀이 안 맞으면은 재림주 못 만나고, 마헬셀 하스바스가 태어나서 아빠 하기 전에 소련이 내려와, 러시아가, 아수르가 그때 날개를 펴줘요. 날개, 인마의 날개를. 그 인마리에는 69일에 와야 되고, 또 기름을 붓고 와야 되고, 또 십자가에 죽으러 와야 돼요. 그래서 유대나라 원수 없애 증조는 처녀 잉태 인마리엘인데, 그 인마리가 다시 오실 때 8장의 순의 역사로 알곡을 만들어서 보호한다. 그래서 날개 밑에 보호한다. 마태 23장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따기 나래 밑에 병아리를 모은 같이 했는데 너희는 원치 않고 노마 독수리 나귀 밑에 가서 잡아먹혔다. 울었어요. 예수님 울었어. 예루살렘 보고 세 번 울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AD 70년에 노마 티투스에게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래 유대나라 없어졌어요. 자, 이제 영적 유다가 복받는 길은 마태 24장에 다니엘서를 보면은 거룩한 강단에 미우물건이 올라온다. 미우물건, WCC가. 이걸 누구 알아요? 천국 복음은 아는데 끝날 때 될 다니엘서를 모르니 밤중을 만나서 그래서 구름 타고 올 때 남은 자 데렸고 예언의 등불 준 것이 이제 42년 전에 74년 구이사란 말입니다. 자, 에브라임은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요. 그 요셉의 맏아들은 누구요? 내가 어떻게 남의 집 족보를 어떻게 알아? 성경이 있어. 므낫세잖아, 므낫세. 요셉이 팔려갔죠? 억울해. 택한 종은 팔려가야 억울해. 억울함을 당해야 돼요. 이유도 없이 영문도 모르고 슬프다, 아리엘이요. 다윗이, 예수님, 예? 아벨이. 하나님 쓰는 종은 이 마귀 세상에요, 왕따가 돼야 돼요. 따돌림 당하고, 공격받고, 미움받고, 쫓겨나고, 맞아 죽고, 그것이 야곱의 도라고요. 그럼 셋의 왕권 준대. 예? 근데 이것들이 세상과 손잡고 타협해서, 협상. 그래서 에브라임이 바람 났어. 그 누구 말이오? 우리가 바람 났다면 세상 바람에 끌려간다는 거죠. 세상 풍조에. 세상 풍속에, 예? 세상 사람과 손잡고, 야, 먹고 살기 좋다. 이것이라. 바람 났어요. 그럼 따라서 나는 바람둥이다. 안 할게요. 하나님 볼때 하나님 말씀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바람 났는데 아닌데 가면요. 그건 니크나 상관없다는 거죠. 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가 재판을, 심판 잘못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아 놓는데 우리 형님, 아담의 선악과 뭐 알아야 몰라요. 그 선악과가 바람이라는 거예요. 왜 동산에 숱한 먹을 과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먹지 말고 그걸 그것만 따먹나 이 말이요. 생명관 옆에 놔두고. 그 하나님이 이거 뱀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보통 아닐세. 이게 또 생명과도 따먹으니까 아예 하연금을 천사가 불칼 두고 지켜. 생명관을 못 따먹게. 그 결국은 이거 놔두면 언젠가 따먹을 것 같으니까 쫓아내버렸어. 그러고 문 닫아 걸었어. 그래서 거기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1번지가 축 구의사 재단 창립이요. 모든 성경에 남은 말씀은 구의사요. 그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40년 읽어보니까 다 차단했다고요. 구의사 없으면요, 재림주 못 만나요. 그게 장로교 구의사 모르잖아요. 장로교 출발점은 114야. 정월 14일날. 예? 예수 십자가, 그게 기독교 출생 출발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피를 줬으니 책임을 져야 돼요. 열매를 맺혀야 돼. 그래서 아버지 성령을 보내줬어요.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지 예수 성령 아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 성령 좀 보내주세요. 알았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22여기 기독교인들이 다 몸이 죽게 바람이나 죽는데 이 바람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12장에 축복과 형별인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람이 났으니 바람을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마귀를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아버지 내가 필요한 종들이 많은데요. 도장 좀 주세요. 그래서 도장을 가지고 가마보니 밑에 예수님이 올 수 없으니까 도장을 누구한테 몇 개 되겠어. 그래서 수르바벨 바보한테 몇 개 났단 말이요. 그렇게 수르바벨이가 공격형이야. 공격을 받는 형이요. 공격하진 않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면요. 상처만 납니다. 왜? 가만히 두라케. 네가 갈 길 다 가면은 내가 원수 갚아준다고 보수한다. 많이 얻어맞아야 왕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식해서 얻어맞고 핍박받으면 복인데도 받아쳐요. 뭐 탁구공 치듯이. 탁 쳐버려. 그렇게 복이 오다 가버려. 그게 이제 무식해서 그래. 성경 모르면은. 성경 읽어보면은 핍박을 받아야 돼. 핍박을 해야 돼요. 아침부터 말하네요. 벙어리요? 핍박 받는 자가 복 있어? 하 있어? 복 있잖아. 그 핍박 오면은 떡 사주고 고마워 어떻게 해야 되지? 왜 핍박하냐 하면요. 복을 내가 받아 차는 거 아니요. 아, 마태 8장에, 마태 5장에 팔복에서 여덟 번째 복이 핍박복이죠. 예수님이 하셨어. 전에 선지자들도 핍박 받았다 이게요. 호세아 핍박 받았어요. 이사야도. 그 우린 동생들이야. 핍박 많이 받고 있어요? 욕 많이 먹느냐고요? 사람들이 보면 막 눈을 홀기봐? 죽으라고? 그러면 감사하다 해야 되지. 왜 나를 미워하는 거야? 당신은 하늘로 갈 사람이야. 핍박 많이 받아야 핍박에 하늘로 끌고 가는 거야. 그 세상 사람들은 핍박이 싫어. 환영받고 영광받고 높아지고 대접받지. 예? 누가 짓밟히겠어요? 하늘로 가서 한 짓밟혀야 돼. 그래서 애굽부터 오늘 러시아까지 하나님 백성들은 다 맞아 죽었어요. 원수의 칼날에. 그래서 부활이 올 때에 맞아 죽은 순교자만 1차 부활 왕권이고 때려 죽인 놈들은 2차 부활에 다 부활시켜서 지옥에 보내버려. 그게 계시록 20장이에요. 11절에 백부장 심판. 그럼 여러분이 자, 이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었는데 우리 조상 하와가 뱀을 따라가서 뱀 바람을 먹었어요. 뱀이 말이 바람이요. 그래서 북방 한란, 북방 바람 온다, 폭풍이 온다. 에스겔 1장 말씀했죠. 그 어느 공산주의는 마귀 앞잡이 바람 국가요. 바람 국가. 예? 한란 국 한란에 그 계시록 8장에 재난의 동기가 나팔 7개지요. 그 7개 피하면 새 시대가요. 그 나팔에 말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 나팔, 미혹 시대, 6이 아니고 0으로, 나팔 4개는 6으로, 낙관망치로, 기독교 다 때려 죽여서 내린 스타일이니까, 40년 동안. 근데 훌초프는 낙관망치를 다 땅에 내려놓고, 거짓말 오시고 나서 평화공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 미혹 안 받으면 새 시대 가고, 미혹 받으면 못 간다 이게요. 그럼 아담 헤아가 뱀에 미혹받았죠. 그래서 동산 쫓겨났어요. 그 예수님이 동산직인데 다시 와서 거기 보내주려고 인격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욕 많이 먹어야 돼요. 미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나 미움 받으면 못 살아. 신경질 나서 그건 불합격이에요. 알았어요? 장목사 미움 많이 받아? 안 받으면 장목사 아니야. 강목사야.
그게 사명자는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게 마귀의 사명이요. 예? 마귀도 사명한다니까요. 7마리, 10뿌리. 지금 WCS 사명자들이요. 수르바벨 골라낸다니까요. 농산물 검사소 가봐요. 검사원이 자격증이 있어. 공부해서 시험 쳤어. 뭐, 보리까머니, 밀까머니, 쌀까머니 많이 갖다 놨잖아. 농산물 검사소에. 찔러. 내가 자세히 봤어요. 꼭세번 찔러요. 상중하로. 찔러서 손에 딱 뽑아봐.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요. 이거 불학교에 습기가 있다. 건조가 덜 됐다. 그다음 오물이 섞였다. 텁텁하다. 그러면 이거는 빨간 도장 딱 찍으면요. 이건 다시는 이 농산물 검사 올수 없어요. 네? 그래서 집에 가지고 가서 네가 네 먹어라. 국가에서 안 산다기요. 수매가 안 돼. 그 1등은 새파란 도장이야. 새파란 도장. 딱 찍으면요. 이거는 값이 비싸. 그래서요. 내가 농사를 2년 짓는데 네, 우리 동네 동장이요. 참 머리가 좋아요. 자, 보리를 4km를 끌고 가야 돼요. 검사소가 멀어. 그러면 이제 농부들이 농사짓는 보리 까마귀를 팔아서 돈을 받아야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 불합격이 많이 나와. 독가위가 불합격이. 근데 검사원이 밥 먹으러 가는 그 시간에 정시간에 이걸 돌려치기 하는 거예요. 1등 있는 까마귀 보리를 빼내고 불합격을 거기다 집어넣고 불합격 부대에다 담은 것을 1등을 집어넣으니까요. 정신을 가서 재검사해보세요. 재검사해. 아까는 안 됐는데 1등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깥측에서. 네? 도둑놈이지요. 국가를 속이는 거예요. 동장이. 그거 안 되지요. 세상 사람은 눈만 피하면 가는 거예요. 눈만 피해. 그 사기거든. 사기쳤어. 그래서 불합격이 1등 돼서 돈 많이 받았지. 그 동장 도둑놈이지요. 도둑놈이야. 국가를 상대 속이는 거예요. 응? 그 검사원은 멍청하게 이상하다. 아까는 불합격인데 이제 정신없게 합격이 됐다. 그동안에 밀보리가 뭐 안에서 뭐 조작했어? 아니지. 사람이 속였지.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 응? 목사들이 아무리 이게 불합격을 합격을 맞춰놔도 하나님은 딱다 봤어. 그래서 하나님 사진에 딱 찍혀서 CCTV에. 그래서 꼼짝 못해. 알았어요? 우물쭈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을 때 하면요. 심판 받아야 돼. 그렇게 여러분은 옳은 게 하나도 없어. 100%다 잘못이야. 예? 인정하셔야 돼. 그래서 나는 공도 없어도 주의 공도 완전해. 나는 할수 없어요. 능력 없어서. 이 기도요. 못하니까. 그 옆에 형님이 대신해줘. 하나님, 예, 내가 피로 샀는데요. 못 씁니다. 질이요. 타락질 선악가에서 그게 불로 싹 태워버리고. 나같이 다음 캐다. 그게 초막절 구의사 출발점이 40인이 됐다. 그 말아요. 이걸 알면요. 구의사가 귀해, 안 귀해? 귀하지요. 세상에, 축 구의사, 창립, 이거, 40여 년 전에 이 역사를 부인하면요. 그 마귀편이요. 마귀편. 그 학계서라. 학계서가 총알에 내강과 같아. 이 예언서가 다 복된 말씀인데, 어디서 불이 붙어서 착 하느냐 하면요. 이 내간이 학계서요. 그 내가 74년도 설교했어요. 74년도 테이프 있으면 들어보세요. 내간. 내간이 뭔데? 내간이 이게 총인데요. 이거 봤어요? 이거 소총이요, 소총. 기관총이 많이 큰데. 여기, 내간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빨갛게 칠해놨어. 왜? 이거 톤대지 마. 이거 건드리면 터져. 그래서 이 실탄이 총에다 가잖아요. 그 총열 들어가면은 뒤에 방아쇠가 요 공기체계를 당기면 탁 박아줘. 그러면 팍 하면요. 여기 하얗게 불 붙어서 요것이 그만 나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경찰이 어디요 저기 서대문 저쪽에 검문소에서 권총 장난치다가 자기 부하를 죽였잖아. 그 총으로 장난해. 실탄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면서 당겼어. 빵 나가서 죽었어. 그 잡혀가서. 왜? 총은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게 총 문제가 많아. 총으로 사고가 많이 나요. 전방에도
사병들이 총쏴 죽이잖아요. 그렇게 이 초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언의 말씀은 마귀 잡는 총인데 어디를 때려야 이게 폭발되느냐 할 때 학계서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이다. 다리오 왕, 다리우스 왕 그 당시에 기록할 때 그러면 종말도 성취될 때도 다리오 정권에 나온 것이 유신 정권이야. 더 기가 막혀. 유신 정권이야. 응? 자, 박정희 대통령이 권총 들고 정권 잡았어요. 쿠데타, 군사혁명. 1961년 5월 16일 날이요. 다 알고 있죠? 그 야당들은 그걸 막 유신 독재력하고 막 정권 정탈전이다. 뺏어갔다. 권총으로. 그래서 다 반대해요. 그 한쪽에도 좋다 해. 왜? 나라가 질서가 잡히고 경제 부흥이 되고, 응? 박 대통령은 축제 안 했어요. 빌딩도 없고 돈도 없어요. 오직 국가를 부흥하기 위해서 생애를 바쳤어요. 그래서 61년 더하기 14는 얼마요? 75년 더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리오 왕 2년 9.24는 70년 9.24에서 8달만 되면 75년도 5.15 승리가 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세 종인데 예표 종이요. 그래서 58년도 3월 19일날 계시록 받았잖아요. 응? 근데 14년하고 72년도 8월 7일날 세상 떠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박 대통령 보고 야, 너 대통령 하고 싶지? 청와대가 좋지?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방법 갖춰줄게. 헌법 고쳐. 그래서 10월 17일날 헌법을 고쳤어요. 김종필 씨가. 응? 머리 좋아. JP가 머리 좋아. 그 고쳐가지고 보고하니 될 것 같다. 그 국민투표 해봐라. 그 국민투표 붙였어요. 그것도 국민들의 70%가 도장 찍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권칙 헌법대로 대통령 선거하자. 그래서 12월 20일 당선됐어요. 그 해야 72년도 12월 3일 12월 27일 3일 말씀은요 72년 지나가. 그렇게 그게 유신이야. 헌법을 권쳤어. 그렇게 72년도 8월 7일에 영적 지도자가 세상 떠나니 순이 나와야 돼. 순이 나오려면 헌법 권쳐서 유신 정권에서 나오는데 2년 다리오 왕 2년이기 때문에 74년이 유신 2년이요. 그러니까 유신 1년이 73년도 74년 유신 2년.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대전에서 집회했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야 이거 9월 24일에 복 준단다. 복. 그래서 동방에서 복받으러 뛰어갔는데 6월달 미산에서 7월달 온양에서 8월달 임평에서 9월달 성당에서 지대났잖아요. 그때 사람들 많았어요. 한 150명 모였어요. 역사 준다고. 오늘부터 복줄이랑. 그리고 복을 대들보를 얹어놓고 끝날 줄 알았지 이 지대를 놓는 줄 몰랐다고요. 이 바보 천치들이. 그래 74년도 응? 다리왕 2년 9.24 때 오늘 지뎀새끼 사람들 우리 새파래죠. 아니 7달 동안 막 역사 왔는데 왜 또 단순하니까 나도 몰랐지 성경 지대더라 말이야. 그래서 다시 출발한 것이 여기 창립 9.24는 41주년이 어제까지요. 응? 이제 42주년이야. 그럼 이 인류 역사를 에집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요. 왜 이 땅은 하나님 소유요. 너희는 나그네라 해. 내가 내 땅을 아담에게 줬더니 이게 불실해서 뱀한테 뺏겼다. 그럼 하나 공이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죄짐을 받더라. 죄값을 주러 와가지고 당신이 희생양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고 이 땅을 다 찾아서 예수 말 잘 듣는 구의사 재단 건축한 사람만 주겠대. 어? 세세 왕권으로. 그 구의사 집을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예? 그럼 내 마음대로 바쁘면 안 오고, 시간 없이 오고,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 세상 공사도, 응? 아파트 짓는 것도, 응? 그 책임자 명령에 따라, 그, 계속 짓고 있거든, 예? 그래, 아파트 짓잖아요, 응? 그 책임자, 응? 눈에 벗어나면, 나가! 가면, 일도 못 해요, 응? 그렇죠, 세상에도.
그 하나님 왕권의 공사 구의사에 응? 충성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너 가! 하면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 인 못 맞아요. 그게 아까 십장성까지 하나님께 드리니 몸이요. 그거 진짜 부르기 겁나요. 안 드리고 드렸다 하면 거짓말쟁이잖아. 응? 내 마음은 세상에 있는데 교회 가서는 하나님께 드리니 야, 니 드려서? 아니요. 부르지 마! 그 부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성가 가사 보고 불리는 그 겁난다니까요. 응?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니 따라와서? 아니요. 부르지 마! 그러대요. 예? 찬송도 마찬가지요. 은혜 받은 사람이 찬송 부르지. 술꾼이 찬송 부르겠어요? 그러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채 벗고보니, 그 당한 사람이 그 부르지. 해도사 못 받는 게 옆에 사람 부르니까, 내 영혼이, 이렇게 목소리 좋다고 찬양되냐? 거듭나야 찬양되지. 그렇잖아요. 목소리, 깨꼬리 목소리라고 찬양되, 다 지금 세상에 교회 찬양되는 그런 게 많아. 중성도 안 받는 거지 찬양한다니까. 뭐, 기타 치고, 뭐, 피리 불고, 나팔 불고 하잖아요. 큰 교회 찬양대 500명씩 때, 그 중생 못 받는 태발이요. 그래, 음악만 잘하면 갖다 세워. 지휘자도, 세상에 대학교 지휘자가 교회 지휘자가 돼. 이름이 있으니까. 지휘를 잘하네. 콘닥터, 응? 박사 된 거. 그거, 하나님 기뻐 안 해요. 거듭나는 사람이 해야 되지. 거듭 안 난 사람이 한번 가자라 말이에요. 그 찬송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찬송 부르면 안 돼. 자격 없어. 구원 받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고, 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불렀거든. 저는 어디냐? 모르지. 그냥 가사대로 부른 것이지. 그게 가짜야, 가짜. 가짜라니까요. 그게 바람이 났어요,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육체는 다 죽어야 돼요. 그 살리는 것이 다시 연이에요. 그 다시 연 출발점이 창조 구의사란 말이에요. 이 보배요. 만국 보배고 오시는 재단이요. 예? 이 성전 영광이 이전보다 커다해서요. 하나님이 이미 선언했어요. 학계 의장 9절에. 그랬죠? 이 재단이 애굽땅 중앙재단, 세계를 살리는 여호와의 재단, 재림주 영접시키는 엘리야의 재단, 이쯤 말하면 알아듣죠? 예? 근데 감춰놨어, 지금. 왜? 가짜 올까봐. 진짜만 몇 사람 택해서 전 3년 무장시켜서 5개월 역사를 위해서 감춰놓겠어요? 전 3년 알아요? 전 3년이 75년 8월 15일부터요. 3년 1개월. 역사는 싸움은 5개월 뿐이요. 5개월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칼을 갈아서 전통에 다 감춰놔서 하사통에다가. 그게 이사 49장이요. 그럼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었는데, 이 율법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아담은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뱀을 섬겨요. 왜? 바람 먹었어요. 첫 아담 가정에 바람 났다고요. 그래서 호세아 3장에 호세아 부인이 누구죠? 성이 곳인가? 응, 고멜이. 바람 났어요? 아들, 딸 몇 명 놓고? 삼남매. 그러면 호시아가 좋아야 되는데 싫어. 왜? 바람 난 여자야. 원래 바람 났어. 음부야. 그 사람은 예뻐서 남 못 줘요. 그런 말이죠. 개가 집으로 남 줬냐? 응? 얘는, 개가 털이 새카매. 아니, 털이 까만 거 싫어. 그럼 어떻게 흰털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 그때 흰털은 까맣게 할 수도. 검은 먹칠하면 되거든. 그 여러분 염색하지요. 며칠 만에 또 돋아나. 3일만 되면 하얗게 돋아나. 뿌리가 하얘. 아무리 인간이 감춰도 감춰질 수 없어. 아담의 선악과 못 감춰. 아무리 뭐 옷을 좋게 입고 말을 잘해도요. 속에서 선악과 내 아직 살아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욕심이, 탐심이, 정욕이, 건세가, 악질적인 거, 신경질이 나온다, 신경질. 그 인간의 큰 문제가 선악과요. 예수님이 생명나무니까 예수만 다 뜯어먹으면 선악과는 없어지고 생명나무 가지가 된다고 말아요, 원리가. 그 우리가 문제가 뭐냐? 바람났어요. 우린 다 죄인들이요. 의인이 한 명도 없어. 그럼 예수 이름으로 의인이 된 것이죠. 예, 예수 이름으로 구원이 왔다고요. 그럼 영혼 구원이 있고 육체 구원이 있는데 이 바람나고 동풍 따라가는 교회를 예수님이 시원산 정부 만들려고 아버지 오른손에 책을 받아서 교회와 종들에게 먹여주면서
새길 걸 다 새겨서 여호와의 초막길에 싹 재해가지고 변화치 맞는데 이게 이 땅에 태어난 보람이지. 아, 우리 할아버지도 죽어서 예수 믿고 나도 죽을 거야. 그거는 천국 복음이고, 요원한 복음은 자자손손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권이 이 구의사에 와 있다 이 말이요. 구의사 뒤집어 풀 때 학계의장 그렇지 23절에 응? 20절부터 수르바베라 세상 대비질 때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내 도장으로 그것이에요. 그렇게 망고 보고 오실 때에 하늘도 땅도 바다 유자 진동할 때에 예? 이 구의사 재단에 지도론사를 마치는데 거기에 재림적 오신다는 거예요. 그 거기 모여라 그 말아요. 자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함 우리 생활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 속에 이 사상이 이 호세아서가 들어와야 돼요. 그 내가 알아야 돼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우리 계약은 성경의 계약서인데요. 예수님과 계약을 맺어야 돼요. 새 언약, 새 일로. 근데 아수르는 짐승이요, 뱀의 국가요. 그래서 열왕기 하를 보면은 열지파 사마리아가 아수르 세 번 잡혀가요. 770년에 1차, 740년 2차, 721년 3차. 그래서 잡혀가서 390년을 자유가 없어요. 노예가 돼, 노예가. 식민지. 그래서 수르바벨이 와서 집지놈이 그 와서 하나가 되는 것이 회복이요. 그 열지파 에브라임 막대기하고 유다 막대기 수르바벨하고 두 개 묶어야 돼. 거기 에스겔 37장에. 이 마른 뼈들아! 바람 났구나! 이 말씀 받아 먹어봐! 큰 군대가 돼서 세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버렸으니 바람나 죽었는데 다시 말씀을 찾아와서 날 뜯어먹어라. 예수를 먹어야 돼요. 유월절 먹고 초막절 먹으면요 변화가 되는 것이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월절만 하지 초막절 초짜도 몰라. 아니 자연계시의 추수감사는 해맞하면서 영생에 나오는 초막절 역사를 모르니까 이 소경기묵을 하니요. 자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무슨 말씀이냐? 기름은 진액이거든요. 자 사람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자기 명의로 자기 이름으로 바쳤어. 그게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그 모세 총애가 애굽에 지긋지긋한 포로 바치고 나왔잖아요. 애굽은 보기도 싫어야 되는데 그리워져. 사모가 돼. 그래서 모세를 버리고 돌아갔다고 거기 출애굽 때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건져나는데 이것들이 하나님 종 모세를 안 따라오고 마귀를 따라서 아담같이 애굽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어른은 하나님 버렸어요. 그때 철부지 미성년자는 불쌍해서 위로를 줘서 여호수아가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갔어요. 여호수아 3장에 건너갔죠. 그 여리고성 무너졌죠. 6장에서 그 마귀는 계속 따라다니며 공격해요. 그 우리는 마귀를 못 이겨요.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 지켜야 돼요. 성령이 지켜야 남은 자 되지요. 그게 결론적으로는 선택입니다. 선택하면 하나님이 절대 안 버려요. 끝까지 가서 찾아와요. 그 십자가 우편 강도요. 택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강하니 마귀 세상에 살면서 도둑질 하다가 딱 걸려서 재판받아 사형받을 때 그때 주여!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갔다고요. 예? 그게 선택받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좌편 강도는 선택 못 받아서 근데 자꾸 원망만 해. 아이고 예수 자기도 죽는데 뭘 너를 구원하냐. 믿지 마. 난 안 믿어. 그 불택자는 믿을 수가 없어. 예, 믿어져요? 성경이 믿어져요? 그 나는 공도 없어서 믿어져요? 그 공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요. 그 대응기도 믿고 갑니다. 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니 예수가 대신 기도해 준다 이 말이에요.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쟁변은 다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목소리 질러. 목소리 질러. 큰 소리로. 야곱의 소행대로, 소행이 행동이야. 야곱의 열두 지파가 잘못 가요. 그 미가 일장 보세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열두 지파에 야곱이가 아들 열둘 낳는데, 야곱의 허물이 뭐냐? 열두 지파 중에 열 지파가 사마리아다. 그 예루살렘의 허물이 뭐냐? 유다다. 유다. 유다 허물은 예루살렘이다. 금송아지 따라간다는 거죠. 자,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게 예수를 아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믿어야 돼. 성령을 따라서. 내 지식을 따르지 말고 나를 믿지 말고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성가에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 험과 태가 없도록 곡해 단장한테겠죠. 성신이 우리 단장을 시키지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만지요. 왜? 바람 났거든. 바람둥이야. 근데 바람둥이가 바람둥이 보고 바람둥이 갑니다. 쉽게 말하면 곰보가 곰보 보고 곰보 약하면요. 그 누구 창피야? 니 창피지. 지도 곰보면서도 왜 남을 곰보를 말해요? 그게 남을 판단한다. 남의 잘못을 말하면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마태 7장 1절은 뭐예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뭐 하라면 하나? 왜 비판해요? 왜 비판하냐고? 무슨 권리로?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왜 하냐고요? 왜 남의 단점을 말해? 지가 단점 더 많으면서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 그게 속담에 동소택 어멍이 아내 어멍보 꺼멍아 그래. 예, 부엌에 소치 두 개야. 국소천 커. 국소천 왜? 사람 많이 먹을 때 국을 많이 끓여. 밥솥은 작아. 그러면 이 큰 동소치 밥솥 보고 꺼멍아 니는 꺼멍이 열 배 더 많다. 그 왜 그런 속담이 있을까요?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의 잘못이 보여요. 예수님은 야, 네 눈에 대들보가 있어. 대들보 빼고 형제 눈에 티를 빼라고. 그 말이거든요. 응? 여러분 눈에 뭐가 있다고? 대들보. 왜 안 빼고 달고 다녀? 안 빼죠. 그래서 이제 구의사 재단에 오면 빼준대. 예? 그러면 이 재단이 세계 최고죠. 또 재단이 많지만 마지막 재단이지요. 육체 구원이지요. 철장거세 재단이지요. 이 재단의 보물은요. 도장 있지. 머리돌 있지. 다름질 있지. 목통 있지. 그 이 재단 보배란 거예요. 모든 연수에 남은 것은 중앙재단, 5대강국 때, 4대강국은 예표재단, 순회재단은 5개, 5대강국. 그래서 중국이 다 갖다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자, 3절.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이 창세기 25장인데요. 그럼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손부요인 리브가가 시집은 잘 왔어요. 축복의 집에 왔었고요. 근데 쌍둥이를 내 쌍둥이를. 응? 근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벌써 갈라놨어요. 에서는 유기처분 버렸다. 야곱은 내가 택해놨다. 그리고 마귀떼들이 야곱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신인데 공격하면 다 넘어져요. 아담도 넘어졌는데 그 새끼들 안 넘어지겠어요? 예수만 마귀를 이겼지. 이 땅에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이 용의 세상이요. 용이 임금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은 마귀는 쏘가버렸어. 몰라가지고. 예수를 죽이면 지가 죽는데 모르고 십자가 달아 못 박았어. 그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죽은 거예요. 그 1차 승리요. 이기고 또 이기고가 구의사에서 또 이겨. 알았어요? 그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원구원은 1차 승리인데 정월 14일 날이요. 육체구원은 2차 승리인데 9월 24일이요. 이 성경 날짜요. 그 자나 깨나 구의사야. 응? 뭐 눈만 뜨면 구의사야. 예? 그 사상에 꽉 박혀야 돼. 구의사. 응? 우리 교인들 핸드폰 번호면 구의사가 많아요. 0924, 1924, 구의사가 그 뜻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 바꿀 때 924든지 1124든지 번호를 성경에 있는 거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야곱은 태에서 형님의 발꿈치를 형님 에서인데 먼저 나오려고 형님 내 먼저 하나님께 에서가 힘이 세니까 먼저 나가버렸어. 그럼 먼저 나오면 장자인데 하나님은 바깥치겠어? 첫 아담, 첫 아담, 둘째 아담 바깥치겠어. 그다음 에서, 그다음 야곱이 바깥치겠어. 그다음 이스마엘, 이삭 바깥치겠어. 예? 사마리아 유다 바깥치겠어. 그렇게 유다가 선구자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유다를 택했다. 그 아이도 유다 지파 왕이다. 예수도 스룹바벨도 유다가 없으면 용을 못 잡는다. 왜? 유다가 원수목을 잡았기 때문에. 창세기 4장 8절이죠. 그 야곱이 태어서 나올 때 형의 박심 찾고 나왔어요. 그래서 억울해요. 그래서 형님이 쫓아내는 거죠. 죽인다고. 형님 장자 안수 받았다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좀 외갓집에 얹혀 살면서 처가살이 하여. 처가살이.
14년 동안 밥 얻어먹고, 응? 일해주고 살아. 그 장가 가고, 응? 장가 간데 7년 살았지요. 두 번. 그 마누라 둘 얻었어. 그래도 마누라가 또 마늘 또 데려와서 그래서 합하기 네 개야. 야곱의 마누라가 네 명이야. 또 애새끼 먹여 살려야 되지. 또 무슨 뭐 6년 살았어. 그래 14에다 6을 더하면 20년이야 세일에. 모세도 드릴 사여 이드로의 집에 가서 양 쳐주고 밥도 먹었어. 아들 둘 낳았어. 응? 근데 집도 땅도 없어.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인도자가 된 거예요. 응? 모세가 뭐 땅이 만 평 있고, 응? 집이 크게 있으면요. 하나님, 야 모세야, 너 저 애굽에 가 네 백성 건지래. 아이고 집은 누구한테 맡겼고요. 못 갑니다. 딴 사람 보내요. 하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갔어요. 여러분도 이 땅에 여러분 거 아니냐? 다 나그네요. 여러분 집이 나그네 집이지 내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저 산 넘어 있는 안식이요. 자기 집도 몰라. 예수님이 신이지요. 뭐라 했어요? 난 이 세상에 집이 없다. 방 한도. 그 어디 있어요? 저 산 넘어 천인 안식이 예수 집이요. 알아들었어요? 그게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요. 한탄했어요. 아이고 팔자야. 우리 형제는 다 사장들이 나는 왜 이렇게 노숙자 냈고 노숙자가 왕권이야. 응? 뭐 알고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면요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세상 재미가 없어요. 뭐 깨알 같은 사랑의 소장이 아니야. 세상은 마귀 집이야. 살 맛이 없어. 빨리 갔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 예? 그래서 작년은 야곱이가 어른 됐어요. 이제요. 하나님과 힘을 겨누어. 그때 야곱이 돌아올 때 베델 강야에서 한방 붙었어. 자, 소문을 들으니까 에서가 400명을 군대를 길러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소문이 왔어요. 근데 이 약복강 강 건너가면은 에서의 땅이야. 그거 이제 하나님이 야, 너 아브라함 집에 가. 네가 손자니까. 네가 장손이니까. 장자니까. 근데 아들 열두라고요. 응? 양떼 소떼 많이 얻어가지고 가는데 잠이 안 와 밤에. 그래서 야곱이 참 야비해요. 마누라가 네 명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사랑을 못해. 그중 하나만 사랑하고 라헬만. 다른 건 예별이라. 별로야. 그렇게 형님한테 죽어도 못생긴 마누라 죽으라고 먼저 보내. 일본으로. 그 양떼 소떼 끼어가지고 야, 네가 먼저 가. 그래 라헬은 자기 뒤에다 뒀어. 사랑하기 때문에. 똑똑한 남자죠. 응? 마누라가 네 명이면 다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세 개는 그냥 먼저 보내서 죽어도 먼저 죽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요. 천사가. 그렇게 다급해 지금. 막 물이 빠진 사람 같아. 뭘 잡아야 되는데 잡을 게 없어. 그 천사가 만약에 딱 잡아서 허리띠를 잡고 나라. 나 가야 돼. 복 주고 가세요. 나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날이 새는데 응? 정말 안 놓을 거냐? 복을 주면 놔줄게요. 그 대퇴부를 딱 쳤어. 대관절이 빠졌어. 대관절. 큰 뼈가 빠져서 덜렁덜렁 걸어.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네 이름이 뭔데 이 도둑놈아. 나 야곱이지요. 이 형님 발 잡았거나 그 이름 못 써. 복 줄게. 이스라엘이다. 네가 이겼다. 이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풀 죽어요. 이스라엘 되니까요. 에서가요. 동생하고 아이고 동생아. 고생 많이 했지. 미안하다. 그게 야곱이 야비해서 내가 형님 얼굴 보니까요. 꼭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복받지요. 좀 사람이 감사해야 돼요. 이 정도가 돼야 돼. 사실 에서가 20년 동안 형님한테 쫓겨가서 고생 사냐고 무슨 사는데 형님이 정말 보고 싶었을까? 아유 형님 때문에 못 살아. 형님 때문에 형님 칼 들어서. 그런데 만나는 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이때는 거짓말 양념을 쳐야 돼. 예를 들어 음식 할 때 고기 굽길 때 양념을 제대로 맞춰야 되지요. 이거 잘못 맞추면 찝찝하게 맛없어요. 그 거짓말 양념이요. 응? 안수발 때도 이삭이 눈이 침침한데 엄마가 알려줘서 야곱이 염소 잡아 가서 아버지 앞에 너 누구니? 나 저 아버지 큰아들 에서입니다. 근데 다른 날보다 오늘 또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사냥을 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산에 딱 들어가니까 짐승을 보내줘서 이걸 한 망 딱 싸서 잡고 왔으니까 어느 잡수고 보기를 줘요. 거짓말 했죠? 네가 애써냐? 예, 만져보자. 미리 단돌이 해서 딱 염소털 감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분명히 만져볼 줄 알고 만져보니 염소털인데도 이사가 눈이 챙겨서 통과. 네가 애써 맞다는 거야. 근데 음성은 아니다. 음성은 아니야. 그랬죠? 거짓말 했죠? 그게 거짓말 양념 복받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이 많다면은 우리 술바벨 구이사 왔다면요 집에 식구들이 어느 교회 갑니까? 그냥 이 동네 그저 가까운 데 가요. 그래야 되지. 자기 상도동에 거기 구이사 간다 하면요 당장 벼락이 나. 그때는 양념을 쳐가지고 거짓말 해야 된다 그 말이요. 알았어요? 그렇다고 또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응? 거짓말할 때가 있어. 양념 밥 먹을 때 양념 비비 먹어. 국에 양념 넣지. 쓸 때가 있어. 그 야고보 도가 뭐냐? 땅의 복을 받으려면 원수를 따돌려야 돼. 그건 자기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천사와 힘을 겨누어 이겼어요.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창세기 18장에 베델의 돌대잔, 돌기도 하나님 찾아왔어요. 사다리 타고 야곱이 늑대 잡아먹을까봐. 응? 오늘은 상도등에 사닥다리가 놓여서요. 천사 사닥다리 미카엘이가 왜 수르바벨 잡아먹힐까봐 하나님 밤낮으로 지킨다고 나는 체험하겠어요. 응? 내가 하나님 보호받는 거 체험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귀가 잡아먹은 손해가 얼마나 많아. 6천년 만에 열매를 1000년을 맺는데 마귀가 아마 공격해 죽어버리면요. 응? 어떻게 우리는 죽어 순교 아니고 산 순교인데. 응?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셨나니 5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게 뱃속에 택해가지고 형님 칼을 펴서 도망가는데 베델에서 밤을 자는데 돌베개. 응?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돌을 세워놓고 기름 부으며 부었어. 그 찬송가 있잖아요. 야곱이 잠깨 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 찬송이요. 창세기 18장 사건이요. 자,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니라. 기념칭호. 여호와가 누구냐? 스스로 계신 신이요. 예? 기념하는 칭호요. 호야 호. 하나님은 여호와라. 여호와만 있으면요,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 모세가 애굽에 갈때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바로왕이 나보고 너 누가 보내냐 하거든 뭐라 할까요? 물어봐서 바보 같은 것이 40년까지 살면서도 너 여호와 몰라? 아, 여호와요? 여호와만 하면 돼요? 그래요. 그래 여호와 이름 가지고 가서 애굽 박살내었잖아요. 유월절로 여호와가 여수란 말이 알았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제단, 중앙제단, 구이사 제단, 변화성도 많은 재단.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항상이야. 예? 눈 뜨지 말고 여호와만 바라봐. 그래서 이사 40장 27절에 원통한 야곱아. 그 야곱은 원통해요. 마귀 공격받아서. 너는 알지 못했지? 듣지도 못했지? 내가 여호와인데 왜 마귀가 너를 공격하느냐? 네가 날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공격했지. 날만 바라보면 뭐 준대? 세임 준대. 그 세임 받으면 독수리 올라간다는. 그게 동방 역사 고레스라 말이죠. 저는 상고연을 응? 손에 거지 저울을 가지고 에브라임 응? 야곱의 열지파가 형벌을 받는데 이유가 뭐냐? 불의를 감추고 정의를 버리고 거짓 저울을 가졌어. 이거 선악과 질이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지요? 응? 손해 볼까봐 나쁜 걸 좋다고 속에 파진 않지. 여기 장사꾼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무슨 슈퍼마켓 한 사람 없어. 그 아무튼 하단 얻어먹기인데 슈퍼마켓도 못해. 한번 해보세요. 내가 들어가서 얻어먹게. 예? 그 장사꾼이 슈퍼마켓 고사하고 구멍가게도 없다. 그렇죠? 그럼 장사꾼들 어떻게 돈 법니까? 싼거 사다가 비싸게 팔아야 돼. 응? 그돈 버는 방법이요.
좋은 거 사다가 싸게 팔면 손해나. 그게 이만큼은 해요. 저울을 가졌다. 거짓 저울을 속였다. 또 사치하기를 좋아하는 도다. 이게 선악과 질이요. 그 사람들 마음에는 알게 모르게 선악과 꽃이 폈어요. 이걸 싹 잘라버려야 되는데 약이 없어. 그래서 세일 교훈으로 고쳐주겠다. 응? 본질을 떠서 관친다.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여러분 땅의 부자요.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찾아왔어요. 청년이. 예? 마태 19장에. 너 왜 왔느냐? 영생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영생 가지고 싶어? 예. 그럼 네 가진 거 다 버리면 영생 다 간다. 네 속에 부자가 있으니 영생 못 들어간다. 네 마음을 비우면은 다 털어버리면은 영생이 들어간다. 예수는 영생이요. 영생을 양식이요. 생명가요. 근데 부자는 땅에 돈이 많아. 아까워서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돌아가고 안 와. 예? 부자가 복이 아니요. 여러분 부자 안 된 게 감사하세요. 그럼 여러분 가난하지요? 예? 가난이 왕권이요. 축복이요. 예수는 가난비가 방학한도 없어. 예? 그럼 예수 제자들도 그래 돼야 되지요. 그렇게 다 가짜들이야. 아, 예수는 방이 없는데 목사는 방이 100한도 더 된다. 그게 예수님이 기분 나빠 못 살아. 예? 여러분 방이 100회라도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면 돼. 근데 내 자가 다만 문제야. 내 집이다, 내 돈이다, 내 것이다 하면요. 하나님 네 혼자 잘 살아라 하면. 그 은도금도 다 아버지 겁니다. 이 땅은 아버지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해야 좋다 하는 거예요. 성경 원리가. 그럼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일곱 번째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지요. 그 말이요. 우리는 계시록 3장 14절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따르쳐서 야, 너 어디 있어? 너 불거 벗었네? 너 눈 멀었네? 안약 사서 발로? 불로 연단 그물 사서 부유학해봐? 그럼 문을 두드려. 안 열어줍니다. 안 열어줘. 우리가 이거 계시록 들고 전도하는 거요. 문 두드리는 거요. 예수 대신 가서 문 두드려. 근데 이거 안 받잖아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받아줄 사람 없어. 어떤 사람은 좀 전화 왔어요. 목사님 계시록 책 그거 참 좋은데요. 좀 보내주세요. 그래. 돈 얼마 드릴까요? 지금은 공짜입니다. 이거 보고 전도하게 좀. 근데 내가 20권 어제 보내줬어요. 20권. 저 희경동에 청량에. 그런데 이거 자기는 좋대. 자기는 복음상에 가게 한대. 이거 전해. 그 막 돌려주려고 많이 버전에서 보내다 할게. 사명자는 있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 여러분 사명 느낍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이거 전화로 태어났다. 이게 본업이요. 부업이 아니고. 예? 이게 최고 귀한 구의사 저들의 메시지 핵심이 첫째 교회. 응? 그래서 이게 에브라임 열집한데 타락했어요. 바람 났어요. 그래서 돈이 부자인 줄 알아. 응? 나는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가 없으리라. 감춰놨어. 원죄가 속에 감춰져 가지고 겉으로 꽃이 펴서 예수꾼들이 세상에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해. 예? 이게 이거다 바벨교회 이렇게. 하거니와 구절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출애굽이죠. 출애굽이 두 번이요. 구약은 예행 연습이고 신약은 실지고 모세는 예수의 모델이요. 그 모세의 출애굽은 그림자고 예수 출애굽의 진짜요. 근데 연대는 똑같아 430년. 예?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이래 하던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치료한다는 거지요. 치료의 권총.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 성경은 비유가 많아요. 비슷하게. 바로 말하면 안 듣거든요. 그래, 비슷하게 해야 잘 알아들어. 다윗도 그랬잖아요. 어떤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은 아까워서 안 잡고 가난병의 양을
뺏어다가 잡아, 손님 퇴직했다 하니까 다윗이가 열받아서, 뭐라고! 그 나단에게 부터 왕이요. 그 사람 내 앞에 있어요. 그렇게 딱 찌르니까 딱 쓰러졌어요. 나단에게 적지만요. 다윗을 회개시켰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셔. 근데 바로 때리면요. 이 총알이 튀어나와. 안 봐도. 옆에 사람 뚫어보면요. 나도 저랬는데, 이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구약에 아브라함 자손들을 막 두드려, 막 애굽에 보내고 아수르 바벨로 막 잡아가는데, 우리가 보니까 나도 그랬는데, 나도 십계명 범했는데, 나도 잡혀가게. 그래서 소리 놓을 때 남은 자들하고 미리 딱 거울 걸어놓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자주 봐요? 여자는 수없이 봐. 핸드백에 가든 거울 손거울 보고 또 닦고 또 그리고 또 닦고, 응? 너도 그리고. 아이고, 그거 잘한다고 미녀가 아니냐? 속이 아름다워야 되지. 예수가 있어야 되지. 남자는 거울 잘 안 봐요. 화장실 가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화장실. 아침 세수하고 한번 보긴 보지. 그 뭐, 바쁜데 언제 거울 볼 시간 있어요? 여자는 일이 없으니까 맨날 거울 두고 다녀. 거울 없잖아요. 요 큰 빌딩 새로 짓는 가면요. 스탠으로 딱 기둥해지고 가면 거울이 여기 다 보여. 그 앞에다 자동차 세워놨더니요. 자동차 불이 났어. 야, 스탠이 햇빛을 받아 반사하는데 너무 열이 나서 눈썹 봤죠? 그림 앞에 차대지 마, 차불타.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성경, 우리 거울인데, 히브리 10장에, 율법은 참 형상 아니고 우리 그림자 거울이라 했어. 그 좋은 일의 그림자는 예수의 그림자다. 그래서 11절에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냐? 길라앗은 도피성 교회요. 부지 중에 재지면 도피성 가면 살려줘요. 그 교회는 죄인을 살리는 곳이 교회요. 죄인은 과연 거짓대도다. 교회가 거짓대. 왜? 귀신이 들어서 다니엘 8장에 예루살렘에 미움을 왔지요. 2300주야. 9장에 하늘에 거룩한 강단에 미움을 들었지요. 종말에도. 오늘 기독교는 미울머리 강단에서 WCC, KNCC 목사들 거짓대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밭에는 곡식이 자라지요. 돌 있으면 돌을 다 던져내야 돼요. 돌. 돌을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돌이 박혔어. 장애물이.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고, 고난의 길이, 왕권의 길이요. 그 피난까지 피난. 야곱에도는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14년,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6년,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모세가 선지자요.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강야 지나서 가나안에 왔는데, 에브라임이 경독케 함이 극심하였으니,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금송아지 복달라고 단가 베들레 여로방 왕이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하나님 바꿔치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보내요. 야, 다림줄 베풀어봐. 안 잡아? 버려. 호시아 보내. 그래, 여러 선지가 왔지만은 하늘에서 왔는데, 예, 말씀이 땅에 속해 돌아가 버려. 그래서 구제불능으로 430년 썩었어요. 썩었어.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그래서 육체의 멸망이요. 아담도 마찬가지. 근데 신약이 왜 좋으냐? 구약의 행동을 전부 기록해 놨어요. 그걸 지금 종말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생겼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은 못한다. 너희들은 법을 범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하러 왔다면 얼씨구 좋다 따라 붙어야 되지요. 그게 예수밖에 없다. 11장.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그게 신앙 핵심이 돼야 돼요. 예? 내가 없어지고 예수가 내 속에 살아야 돼. 예? 그게 신앙의 정도요. 그게 우리 옛사람은 죽고 예수 사람이 살아야 돼. 날마다. 그래도 옛사람이 쫓아내도 안 나가요. 이놈이요. 먼저 왔다고 자리 잡고 금방 찾아가겠어. 그 이놈을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어떻게 하느냐.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 사니까 예수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그래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예수를 따라서 전도하니 옛사람이 꼼짝 못해. 그래서 결국은 순교로 왕권 받고 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게 고난이요.
바울 가지고 고생한 사람 없어요.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세요. 얼마든 매도 많이 맞고, 욕도 많이 먹고, 핍박도 받고, 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1등 사도, 1등 사도요. 그 여러분 선지가 되려면요, 고생 많이 해야 돼요. 욕도 많이 먹고, 핍박도 많이 받고, 용이 막 공격하면 도망가야 돼요. 용한테 찔리면 죽으니까. 예수도 도망갔어요. 요한복음 8장 9장 보세요. 예수님 성전에 외치니까 유대인들은 막 잡으려고 해 죽이려고 예수님 살짝하게 피해서 도망간. 예수가 능력이 없어요? 거세자인데 말씀 때문에 참았다. 기다렸다. 숨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했다. 죽음으로 승리했다.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3일 반 죽으라고. 예? 마른 빼다귀가 말씀 먹고 생기 받고 군대가 되는데 3일 반 죽는 게 뭐 겁납니까? 말씀도 되면 되지. 그만 좀 봅시다. 30장입니다. 가사대로 불러요.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감사금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탈선에서 죽었었는데 주님이 보좌에서 찾아와서 내가 길이니 날만 따르라고 하셨지만은 유태인들은 속인 귀물가 돼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로마 법정에 버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나이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죄짐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버림받았는데 유대인이 버린 예수를 그저 얻어서 은혜로 야곱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올 때 구의사를 세워놓고 와서 왕권 받아가라고 세워줬는데 40년 지나가도 사람들이 얼마 없습니다.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적은 무리에게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은 성회 시간에 복 주시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이 말씀을 먹여서 이 말씀이 폭탄이 되어서 땅에서 붕 떠서 공중에 주님 만나는 변화성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과 가정의 복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